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자 구민영입니다. 야 있잖아, 우리 오빠 최근에 연애한다? 그것도 사내 연애? 완전 설레지. 나도 사내 연애 완전 로망이었는데. 그 너네 오빠 게이야? 어? 그게 왜 그렇게 돼? 근데 너도 로망이라고? 성적 취향 이런 것도 유전인가? 미리 말하는데 나 정상인이다. 나 좋아하지 마. 뭐래? 너 설마 사내 연애 사내를 남자 사내로 알아들은 거야? 응? 아니야? 회사 안에서 연애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정상 비정상이 어딨어? 아니 말고. 아 연애 얘기하니까 너 고민인데. 뭔데?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바람 피는 듯. 엥 진짜? 너 어떻게 알았는데? 저번에 남자친구 집 놀러 갔다가 친구가 찍어놨어. 진짜 내가 너무 화나서 자리 박차고 일어날 뻔한 거 겨우 참았다. 이거 그냥 콜라 사진인데? 아 여기 잘 봐봐. 업소용이라고 써있잖아. 진짜 완전 빼박이겠지. 이게 왜? 쟤 순진한 척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야? 100% 몰래 이상한 업소 가서 얻어온 거겠지? 와? 아, 나 듣겠다. 너가 들어도 어이없지. 아, 역시 헤어져야겠지.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배신감 장난 아니야. 어떻게 업소를 가냐고. 상식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이 친구 때문에 고민입니다. 또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냐면요. 아 심지어 환상아 뭐야? 뭐야? 뭐 재밌는 거 봐? 이거 봐봐. 내가 가끔 챙겨보던 유튜브 채널인데 완전 골때림. 이거 소문인데? 이게 웃겨? 여기 잘 봐봐. 심심한 사과 안 보여? 진짜 사과문에 심심한 사과가 웬 말이냐? 화나는 걸 넘어서 어이가 없어서 웃겨. 재밌는 사과대. 당연히 그 심심하다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닐 텐데. 그러면? 아, 설마 맛이 심심하다는 건가? 사과 전할 거면 이왕 잘 자른 사과로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개웃기. 아 맞다 담이야. 너 이번 어린이날 일요일이어서 월요일도 대체 공휴일로 된 거 들었어? 아 당연하지. 올해 들어서 들은 소식 중에 제일 반가운 소식일 듯. 너 이번 연휴 동안 뭐 할 거야? 나는 아마 어린이날 기념으로 가족여행 가게 될 수도? 근데 우리 어린이날 기념하기에는 좀 많이 컸는데? 야, 너 그래도 집에서는 아직 애기란 소리 들어 왜 이래. 담이는 뭐 하는데? 아, 나 아직 생각해둔 건 없는데 그냥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리기만 해도 행복할 듯? 인정. 아, 4일 동안 연휴 벌써 신난다, 그치? 야, 토, 일, 월, 3일이지. 왜 4일이냐? 너 설마 숫자 못 세? 4일이 3일 맞는데? 1, 2, 3, 4! 4일이지! 그것도 몰라? 그게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해서 4일이 3일이란 듯. 맞아. 야, 숫자 못 세는 건 너 같은데? 괜히 아는 척 하려다가 쪽팔리겠다. 아닌데? 아, 나 한자로 말해서 순간 헷갈린 거거든? 야, 고민영. 너 한글 냅두고 왜 한자 쓰냐? 너 괜히 아는 척 하려고 그러지? 이거 순우리 말인데? 잘난 척은? 재수없어. 이런 혜인이의 모습을 모두가 알게 된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자! 다들 수학능력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들 끝까지 정신 차리고 좀만 더 열심히 하자. 다들 원하는 대학 가야지! 응! 네! 아 민영아! 이것 좀 애들한테 나눠줄래? 이거 이번 수행평가 안내문이야. 네! 우리 시험 또 있어? 엥? 뭔 시험? 뭐랬지? 무슨 수학 시험 이랬는데. 아니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또 시험이야? 혹시 수학 능력 시험 말하는 거야? 그게 수능이야. 수학 능력 시험을 줄여서 수능이야. 엥? 수능이 줄임말이었어? 근데 수학만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수학 능력 시험이지? 이거 문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됐다고 나만 생각해? 수학이 그 수학이 아니니까. 뭐야 왜 그래? 담이 안내문 줄게. 고마워. 혜인이 너도. 아 이거 왜 이렇게 길어? 민영아 너 이거 내용 알지? 요약 좀. 야 이거 얼마나 된다고. 그냥 좀 읽어라. 아 싫어. 언제 다 읽어. 난 긴 글 보면 토가 나와. 민영아 너가 알려줘. 아 수행평가 금일까지라고 제출 안 한 사람들 빨리 하래. 오케이. 여유롭네.
문혜인, 너만 수행평가 제출 안 했더라. 여러 번 공지했는데도 안 내서 그냥 미제출 처리했어. 네? 어, 금요일까지라면서요. 어제까지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무슨 소리야. 어제 분명 민영이가 금요일까지라고. 와, 너 설마 나 점수 못 받게 하려고 일부러 거짓말한 거야? 개못됐다 진짜. 선생님 전 억울해요. 민영아, 진짜야? 당연히 아니죠. 쌤, 저도 어제 같이 있었는데 혜인이가 안내문 읽기 귀찮다고 해서 민영이가 대신 금일까지라고 직접 말해줬어요. 혜인이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혹시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 금일은 당일이란 뜻이야. 너가 잘못 이해해놓고 왜 민영이한테 뭐라고 해? 그럼 선생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선생이 됐으면 그런 단어 하나하나 다 애들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써야지. 애들이 다 보는 안내문에 그런 어려운 말 써서 헷갈리게 하면 어떡해요? 뭐? 앞으로는 제대로 쓰시고 이번 수행평가는 선생님 잘못도 있으니까 무효로 해주세요. 그 안 되겠다. 교무실로 따라와. 네? 왜요? 따라와. 혜인이의 선 넘는 행동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아, 나 볼살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야. 아무리 다이어트해도 볼살이 많으니까 뚱뚱해 보이잖아. 거기다 젖살이라 괜찮아. 나중에 다 빠질걸? 맞아. 나도 엄마가 대학 가면 다 빠질 거라고 했어. 뭐? 아, 아무리 친구여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 젖살이라니. 너네 이거 쌤한테 말하면 성희롱으로 징계받는 거 알지? 에? 너 젖살이 뭔지 몰라? 아니까 이렇게 화내는 거 아니야. 혜인아, 너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젖살은 그런 뜻이 아니야. 뜻도 잘 모르면서 오해하고 화내기 전에 모르면 한번 찾아봐. 뭐? 물론 모르는 게 창피하다는 건 아닌데 전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아서. 그렇다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잖아. 우리도 이제 고3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와, 너 지금 내 잘못이라는 거야? 아니, 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아, 됐어. 난 너네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실망이다. 와, 쟤 진짜 왜 저러냐? 그러게. 이런 말 하기도 미안해서 참고 있었는데 이런 반응일 줄은 몰랐네. 이번 건 진짜 제가 선 넘긴 했어. 아, 이게 뭐야? 왜? 뭔데? 아니, 혜인이한테 카톡 왔는데 너네 진짜 어이없다. 사람이 좀 모르면 그냥 좋게 얘기해주면 되지. 잘난 척하면서 가르키려 들지 마. 둘이서 사람 하나 바보 취급하니까 좋냐? 나한테 일해라 저래라 하지 말고 너네 나 잘해. 이번 사건은 선생님한테 일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대박. 진짜 심각하다. 선생님. 어. 고민영이랑 김다미가 저 성희롱 했어요. 뭐? 뭐라고? 저보고 젖살이 많다면서 노골적으로 놀리는 거 있죠? 그래놓고 제가 못 배워서 오해하는 거라고 핑계대는데 이거 바로 징계감이죠. 문혜인, 너 젖살이 무슨 뜻인지 찾아봤어? 그걸 찾아봐야 알아요? 말 그대로겠죠. 그래서 걔네 징계 받는 거죠. 너 진짜 내가 공부하라 그랬지? 아, 도대체 어느 대학 가려고 그래? 아, 짜증나. 선생님까지 제 탓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대숙대 갈 거거든요. 알아서 잘하니까 신경 끄세요. 쟤 왜 저래? 시계 볼 줄 몰라서 수능 망했대. 시간 계산 잘못해서 뒷부분은 거의 다 찍었다더라. 민영아, 나 혜인이한테 선물 줄 건데 같이 가자. 뭔 선물? 일단 따라와, 재밌는 거니까. 혜인아, 이거 선물. 이게 뭐야? 내 동생 건데 너한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맞춤법 천재대자 혜인아, 파이팅! 시발, 너 지금 나 대학 떨어졌다고 비웃냐? 아. 쟤 뭔 일 있어? 야, 수능 망쳐서 울고 있는 애한테 초딩 책을 주면 어떡해. 아, 몰랐어. 결국 혜인이는 재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쿠키 영상 보러 가실게요. 쿠키 먹는 거 아니야? 오늘 나.
기념하기에는 우리 좀 많이 크지 않았나? 어머나? 너무 웃긴 거 다시 할게요. 어머나? 나 그래도 안 그래도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나 그래도 약간 아, 네. 알려줘. 알려줘. 어, 짱구다. 어? 어, 짱구다. 어, 예쁜 여자다. 어, 어. 대박. 어, 대박. 어, 어, 어떻게 한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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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어, 어, 어. 아닌데.